장동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순방옵니다. 날씨도 이렇게 썩 깊게 좋지도 못한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되게 무서웠어. 아니 성격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너무 잘하셔가지고 약간 순간 그런 생각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. 진짜 무시무시한 분이구나. 네. 어떤 장면에서 야 이 사람 무섭구나 굉장히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? 선배님이 진짜 엄청나게 저희끼리 감독님하고 저희끼리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뭐라고 할까 진짜 짐승 같을 때가 정말 육감적으로 동물적으로 네 반응이 네, 그런 느낌이요. 네, 되게 무섭기도 했고요. 너무 좋기도 했고 하면서 네, 제가 예전에 이 작품 들어오기 전에 김상호 선배님이 한번 정말 최고의 배우랑 작업하게 됐으니까 한수 가서 배우고 와라. 진짜 많이 정말 많이 배우고 네, 작품 네, 끝냈어요. 강동원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첫 작품이지만 같이 하면서도 그 전부터 이렇게 되게 매력적인 후배 배우라는 생각을 늘 가져왔었는데 이번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궁금하기도 했어요. 과연 이 친구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랬는데 많이 웃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강동원 씨가 이렇게 이렇게 외모 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진지한 구석도 많고요. 그리고 굉장히 또 되게 이게 또 작품에 대한 어떤 열정이라 이런 것들이 예상치도 못하게 굉장히 그 높은 그런 걸 알까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외모와는 굉장히 다른 이미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. 그 의형제에 나오는 또 강동원 씨의 연기나 캐릭터는 전우치와는 정반대의 아주 매력적인 또 인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강동원 씨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저 다양한 재미가 있는 드라마라고 예, 다양한 재미가 있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아마 예, 괜찮을 영화 같고 그리고 진짜 송강호 선배님이 이번에도 또 한번 진짜 멋진 연기 하신 거 그러면 보시면 또 뭐 충분히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.